꺾여 있었다. 그러다 보니 옆에 접시 쌓이는 건 예상일도 아니라 하네요. 천천히 드시오. 네? 아저씨. 아 이거는요. 이만큼 나왔어요. 이만큼. 와. 그냥 원하는 거 마음껏 제가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돼지고기에 한우에 닭고기에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맛있고 즐거운 릴레이. 올겨울 속 든든하게 채우고 입맛도 살리자고요. 뭘로? 풀코스로. 겨울철 필수품이죠. 국민 모피라 불리는 인조털의 인기가 뜨겁습니다. 일찌감치 밀려드는 주문량에 털 제조 공장들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했고요. 외투에 청바지, 구두, 심지어 속옷까지 인조털 없이는 겨울 제품을 논하기 힘들 정도라네요. 추울수록 뜨겁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털 시장을 VJ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. 올겨울 감각적인 디자인의 실용성까지 갖춘 털 아이템이 뜨고 있다. 기마 하나는 올겨울 걱정 없어요. 겨울엔 털신이 최고예요. 털의 뜨거운 인기에 대한민국 털시장은 행복한 비명이 쏟아진다. 추울수록 승승장구하는 그 현장 속으로 VJ 카메라 출동. 일찍 찾아온 추위에 거리 곳곳은 이미 털의 전성시대. 털 제품 하나 안 두른 사람 찾기 힘들 지경이다. 겨울에는 털옷이 제일 잘 나가요. 수많은 털 제품 중 어르신들의 겨울철 필수품인 털신. 요즘은 운동화부터 슬리퍼까지 털이 안 들어가는 신발이 없다는데. 겨울에는요, 안 돼. 털신만큼은 좋은 게 없어요. 다 따뜻하고요. 어디 나갈 때도 편하고요. 가볍고요. 참 좋아요. 털신만 가지고 겨울 내내 나는 거예요. 잘 고른 털신 하나면 눈길도 두렵지 않다. 길바닥이 살얼음판이어도 발만큼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 인기는 고정불변. 제철이라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꾸준히 나갑니다. 몇 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스타였던 털신.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는데. 예전에는 보온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안쪽에만 이렇게 털이 있었어요. 그런데 요즘에는 신발도 패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털이 다 보이게 나와요. 털을 드러내야 유행의 선두주자란 말씀. 여성용 신발에 이어 남성용 신발에도 털이 필수가 됐으니 말 그대로 털신이 대세인 것? 70여 종에 한 15,000 종 정도 있어요. 그중에 털신이 한 80% 됩니다. 첫눈 내리고 슬슬 한파 찾아오면서 판매량도 덩달아 급증했단다. 하루 주문량이 자그마치 1,800건 정도 돼요. 밀려드는 주문에 신발 포장하는 손길에도 땀이 찬다. 하지만 이마저도 행복한 고생. 매출이야 말할 것도 없다. 이번 달은 한 1억 정도 되고요. 그야말로 행복해서 억소리 나게 해주는 효자 상품인 것이다. 온갖 겨울 제품에 들어가는 인조털. 그 출발은 합성 섬유에서 뽑은 털실에서 시작한다는데. 그 합섬 섬유 공장에서 저희한테 이제 실을 뽑아가지고 저희 용도에 맞게끔 카트식에 갖고 미리수를 해갖고 32mm를 해갖고 절단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. 저희한테는 용도에 맞게 제작된 새하얀 털. 일단 큰 통에 꾹꾹 눌러 담는데 그 양이 한 번에 250kg에 육박한다. 털 염색을 좀 준비하는 거예요. 염색 작업의 시작은 인조털의 단점을 보완해줄 유연제를 넣어주는 일. 인조털이라서 정전기도 예방할 겸 넣어주는 거예요. 매끈하게 해줄 유연제 넣고 나면 염료 배합에 들어갈 차례. 이때 단 1g의 오차가 생겨도 안 된단다. 중량이 틀리면 컬러가 다른 컬러가 나오죠. 털 하나에도 과학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그 누가 알까? 다음은 염료 배합해서 삶는 과정. 30도에서 40도 삶는 거예요. 팔팔 끓는 물에 삶아내니 얼핏 머리카락 염색과도 비슷한데 이 과정을 거친 털들은 좀 전에 흰 속살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같이 형형색색 때깔옷을 입었다. 이렇게 해서 염색 완성. 염색 완성품입니다. 곱다 고와. 조금 더 바싹 말려 털의 색상이 잘 나왔는지 확인하면 두 번째 공정으로 보내진다는데. 원단 만드는 방지 공장으로 갑니다. 한 번 염색으로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배합 과정을 거쳐야 채색을 갖춘단다.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이 색들이 조합이 되면 그 베이지 색깔의 원단이 만들어져요. 수작업으로 일단 한번 섞은 뒤